아, 또 이음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안 돼. 여기서 얘기한 게 저쪽에서 안 들려. 자, 누구 하나 또 불러보자, 이음수. 선생님, 예. 경술이요. 경솔. 네, 경술 정해. 임자, 임자. 을사, 칠대운이요. 남자, 여자? 여자분이요. 54세인가? 네. 7대 운. 네. 저 있을게요. 경술년 정해월 임자일 을사시에 태어난 54세 여자. 임자일주. 뭐는 사주인지 안 보여? 뭐는 사줄까요? 할인업. 아니, 할인업인데. 사주에서 뭐는 사주냐고. 임대. 월목 피우는 사주. 술토로 해수 먹어요. 오케이. 술토로 해수 먹어. 누가 얘기했어요? 금방 술토로 해수 먹는다고 얘기하신 분, 선생님, 성함. 예? 민다림이요. 민다림이요. 우리 린다님이 정말 잘 아셔. 술토로 해수 먹는 사주 맞잖아. 또 울목도 키우고, 울목도 키우고, 울목은 뿌리가 없어도 다 자라. 갑목하고 달라. 술토로 해수 먹고 울목 키우는 사주. 술에 천문 써. 머리도 좋고. 임자일주 양인을 깔았으니까 프로 기질도 있고. 근데 문제는 임자일주는 좀 이중 성격이 있어. 그랬죠? 마음속 깊이가 9m니까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 임자일주는.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서 이중성이 되는지 어쩐지 하여튼 임자일주 그러고. 양인은 1인격이잖아요. 그래서 1인격들은 되게 이제 이혼수가 높아. 극처극부, 극자라에서. 근데 해오래야. 해오래 뭐가 필요해, 지지에? 오미술. 오미술이잖아. 이 술토가 있으니까 이 술토가 핵이잖아. 가정공을 유지해줬잖아요. 이 술이 뭐라겠어? 불교죠. 그리고 조상이 불교 집안으로, 불도 집안으로 아주 잘 자랐어. 그래서 나도 어린 시절 유복한 거야. 이 술토 때문에. 술토를 해서 먹는다. 자존심 세겠죠. 얼룩에다가 왕지를 깔고 있잖아. 근데 투출은 안 했어. 투출 안 했으니까, 임자가 양인을 투출 안 했으니까 굉장히 성격은 강해도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부드럽다겠죠. 순해. 왜냐면 투출을 안 했기 때문에. 양인 투출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거, 회오는 추운데 임수가 정하고 하면 음란지압이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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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불속에 들어가서 온수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해상봉사 많이 하는 사주죠.
제가 이제 육친으로 보면 아버지죠? 아버지. 아버지 입장에서는 경술이 활동 무대니까 권력기관이라든지 큰 조직에서 일했다고 보는 거고, 을사가 있으면 옛날에 누가 그랬어? 명품을 좋아한다고? 그거 한번 그랬죠? 근데 이사주도 명품을 좋아할까? 미적 감각도 있고, 겨울에 꽃을 피우잖아. 근데 이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선생님. 응?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아? 네. 그전에 병인 누가 제가 그랬는데, 을사 있으면은, 명품을 좋아한다고? 내가 이제 운씨도 병소리니까 성격 확, 그거는, 하고, 출토면은 무조건 여자는 평생 주머니에 돈 떨어질 날이 없잖아요. 결혼도 빨리 했을 거야. 운시하고 띠가 같으면 뭐든지 빨리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대운이 54니까 이모대운. 무조건 하대운은 좋잖아요. 조우가 해결되니까. 학교 다닐 때, 이게 공부 잘, 고등학교 들어와서 역주에 들어갔던 게 공부 안 했구만. 엉뚱하게. 아, 선생님이 저번에 그 유대운 들어오면 학생 때는 공부 잘한다고 하셨는데. 유대운에 예, 학생 때만. 학생들은 공부 잘한다겠지. 예. 또 술토 관대우니까 공부 잘하고. 맞아. 선생님 나보다 훨씬 머리 저 지난번에 얘기하셨어요. 좋네. 내가 붕어네. 지난번에 한거 잊어버렸네. 민간 편인이라서 지금 혼전 임신하지 않았을까 궁금하네. 편이? 네. 월지, 아니, 연지. 연지. 아, 근데 연간이에서도 연지. 임신하더라고. 연간이 예체능에 편이니까 예체능에서 미안하다고. 중수니까 예체능 계통에서 상을 많이 받았지. 초등학교 때. 예체능 계통에서 상을 많이 받았지. 아마 이게 B급 과대도 되잖아요. 근이 많으니까. B급 과대가 되게 이제 체육계통도 많이 있어. 내 몸을 써야 되기 때문에 운동선수, 스포츠 선수들 많거든. 말은 잘하겠지. 일목 새처럼. 새처럼. 아니면 아마 간목이 시에, 우리가 간목이 있었으면 변호사도 되는 사주인데. 간목이 굉장히 논리적이거든. 임수가 간목을 쓰면 굉장히 말이 논리적이에요. 직선적이면서. 근데 이거 을목을 썼으니까 아마 예체능 계통으로 갈 확률도 있고. 근데 어쨌든 술토를 회수 먹어서 경제적으로는 아주 잘 사는 사주. 회수가 돈이다. 자, 일단 사주 올려주신 분이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사주 올려준 선생님, 일단 설명을 해보세요. 화장실 가세요. 선생님, 이 대운이 오화대운이라 좋기는 하지만 대운의 정의마합이 돼서 안 좋지 않을까요? 오화대운은 네, 지지는 좋은데 임수하고 대운하고 합이 돼가지고 정화 그 하나 있는 게 임수하고 네. 여름대운이라 괜찮을 것 같은데. 임수하고 정하고 합. 네. 네, 그렇지. 이런 경우는 사기당할 확률이 높지. 예. 사기당할 지지는 확률이 좋아도. 높. 이 정화를 합거래 했잖아요. 물론 또 임수한테 정화는 재성도 되니까 사기당할 확률은 높지. 선생님, 지금 여기 상황에서 정의마법은 음란지압은 아니지만, 일단 임수가 정화하고 합을 하고 있으니까 본분망각은 읽어줘야 되나요? 을목을 안 아, 키우고. 여기서는 본분망각이 아니에요.
키울 때인데, 물론 임수가 을목을 키워야 되겠지만은, 이 사주에서 을목한테 물을 주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아요. 폭우, 아주 물 바가지를 씌워버리잖아, 폭우. 을목이 안 좋죠. 근데 임수가 정을 한 것은 을목한테 물을 안 주는 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정화가 없으면 이 을목 자식 살아 못 살아. 완전히 갈등이 엄청 심하지. 엄마 잔소리 심해서 을사가 가출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화대운에도 여기서는 조금 그래서 번분망각이라고 보기는 좀 그래요. 그럼 화대운을 타고 가도 어쨌든 그래도 그냥 경의마비로 화대운에는 일단은 무조건 재대운은 돈을 번다 그랬죠. 일간 할 일하고 상관없이. 그리고 예. 화대운에는 병화가 있으니까 똑같이 을목도 활짝 꽃피고 좋잖아요. 그렇죠. 이런으로 봐도 나는 사주도 괜찮지만은 사오미도 좋고, 물론 또 경진, 목대운도 목이 살아니까 괜찮고, 괜찮아요. 하여튼 이 사주 올려준 선생님 설명해 보시라니까요. 근데 아까 누가 한지를 모르겠는데. 아까 배미희 씨가 했어요. 아니요, 이 사주 올려준 선생님 누가 아까 올려주셨어요? 배미희 씨. 예? 배미희 씨. 배미희. 그래, 전 뭐가 또 그쪽에서 고장 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네트워크 상태가 안 좋은가 봐요. 한번 내가 전화를 해볼게요. 예, 혹시? 됐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네, 이제 설명해도 될까요? 예, 이 사주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아, 네. 제가 아까 얘기한 건다 들었죠? 네, 선생님. 예. 네. 이모대운에 사기를 당한 건 맞고요. 그다음에 사기. 예, 사기 당한 거 맞고요. 그다음에 명품 좋아하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명품 공무원으로 좋아하고. 제 네. 아버지가 공무원으로 제대를 하셔서 큰 조직 맞고요. 아버지가 공무원으로 제대, 그렇게 큰 원으로 조직에서 일했네. 네. 공무원도 좀 권력기관에서 했을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되게 하여튼 백호나 경술이면 거기가 권력기관, 네, 특히 군 조직인 거는 백호는. 알고 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병풍 군 쐈으니까, 조직이라는 걸 총칼을 알고 쐈으니까. 있습니다. 권력기관도 마치 무관이잖아, 경술. 네, 그리고 학교 그리고 다닐 이제 때 상을 군인 중에서도 육군이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술토를 깔았으면 육군이야. 아, 네. 그것까지 우리가 확인해보면 좋거든. 예, 또 네, 한번 말씀하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명품 좋아하고 예천한 예. 계통에는 할줄 아는 게 없다고 하고요. 그래요. 경금 편인 그다음에 썼는데. 네, 예천 그거 아니고 지금까지 주머니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주머니 돈 떨어진 적 없고요. 경제적으로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네, 여기 그리고 유대운에 공부는 좀 했나요? 본인 말로는 공부를 잘했다고는 하는데 대학은 늦게 갔어요. 37대운 개미대운의 대학을 갔어요. 네. 공부는 잘했다니까? 네, 본인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잘했다면서. 본인이. 네, 잘했다고는 하는데 대학은 개미대운에 갔어요. 그리고 그 대운에 졸업했어요. 되게 좀 늦게 갔네. 네. 그리고 결혼은 일찍 했고요. 22에 결혼을 해가지고 그거는 경술이 남편이에요. 네. 예, 22에서 경술이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했고요. 좀 떨어져 살았을까? 주말 부부든지. 처음에는 같이 살다가 이모대운 들아 아니야 개미대운 중간쯤에 남편이 사업한다고 필리핀으로 갔거든요. 사업 아, 본다고. 필리핀이 아니라 베트남으로 갔어요. 베트남으로 베트남으로? 그렇게 사업한다고. 떨어져 살았네? 네네네.
예, 떨어진 듯 떨어져 산 세월이 있어요. 그리고 네. 그리고 또 그리고 이혼한 지 6년 됐어요. 6년? 네, 이혼한 지 6년 그러니까 됐어요. 연주가 배우자일 때는 떨어져 살든지 주말 부부든지 각방 쓰다가 이혼한다 그랬죠? 네. 거기가 맞아 들어갔는데, 그렇지, 이혼 안 한다면은 집착으로 산다, 한쪽이. 네. 그럼 이모 대운에 저기 이혼했나요? 잠깐, 이모 대운이. 아니, 개미 대운은 6, 6, 8년쯤 아닌가요, 지금? 이모 대운 했네. 이모 대운에 했네요. 네, 이모 대운에 했습니다. 네. 좌우충으로. 네. 그리고 반드시 이제 성격은 좌우충에서 상당히. 부모, 네. 저 성격은 상당히 대운에서, 강한 편이고요. 잠깐요. 대운에서 네. 배우자 공을 충을 했잖아요. 그 네. 대운에는 반드시 배우자 공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미리 암시를 해주는 거예요, 대운에서. 네. 아. 그리고 성격은 되게 강하고요. 뭐 성격상 강한데 뭐 부드럽다. 네. 엄청 말을 세게 해요. 말을 세게 해요? 네, 말을 아주 상당히 센 편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좀 근데 강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지금 이분 뭔 일을 해요? 아닙니다. 그냥 가정주부 식으로 그냥 집에 살림만 살아요. 재대운을 탔는데. 네. 그러면 살림만 하면 뭔 돈을 먹고 살아? 건물주입니다. 건물주? 아이고. 네. 이혼하면서 남편이 건물을 줬어요. 그렇게 사주가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누르고 어떻게 됐든 간에 돈이 많은 거야.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지든 어쨌든 하여튼 네. 건물주 위에 그래서, 건물주라더니 그냥 네. 6층짜리 건물주입니다. 몇 층? 6층? 6층이요. 네. 선생님, 식신이 없어서 손안 대고 코 풀었네요. 을목 있는데요? 네, 있잖아요. 국회에서는 식신이 없을 때는 이제 안 아, 하는 거야. 있네요, 참. 아, 있네, 일모. 네. 예, 있네요. 이 사주는 이분은 여기서 건강이 먹는 좋다는가요? 사주인데, 이 술토를 누가 가지고 있어? 남편이 가지고 있잖아. 남편이 술토를 해서 막아줬으니까 남편 덕으로 살잖아. 어찌됐든, 이혼했어도. 이혼했어도 남편 덕으로 살고. 조상덕도 되고, 남편 덕도 되고, 술토를 해서 먹는 사주, 돈이 굉장히 많지. 6층 건물이 뭐, 혼자 뭐, 띵땅거리고 자네. 네. 남한테 베풀기도 잘해요, 이런 사주가. 수가 왕자 수생목을 해야 되니까, 예? 성격이 어때요? 양일 깔아서 강하다고 하는데, 투출신이 없을 때는 그렇게 쏘는데, 대체적으로. 뭐, 제가 느끼기에는 주는 만큼, 받는 만큼 주는 것 같아요. 받는 선생님, 만큼. 지지에 식신이 없으면 또 행동을 안 하고 천간에 있으면 머리로만 한다 그러는데 지지에는 식신이 없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게 생각은 베풀고 싶은데 안 해. 네, 안 해. 그러니까 주는 금 받는 것만큼 주네. 네. 셋 중에 갑목 있잖아요. 지장간. 지장간에. 네. 이분은 갑상선이 괜찮으신가요? 아, 지금 살짝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똑같은 그렇게 사주셨는데 심각한 정 갑상선 암이라고 암이었거든요. 똑같은 사주인데 암은 아니고요. 그냥 약간 심각한 정도는 아니면서 그냥 약으로 처방받아서 지금은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주 있거든요. 그분도 가정주부인데 이혼해서 이제 남편한테 재산 가지고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일안 하고. 이 사람은 47 임수되면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사기 당하면서 이 임수가 새로 정화를 하면은 이 을목의 물속에서 헤매고 있잖아. 이때 아마 임대운에 돌아와서 갑상선도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바로 끝 지나가니까 그 문제는 없다, 바로. 예, 크게 문제는 없는 크게 걸로 알고 문제는 될 있습니다.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냥 수생목, 목생화 해갖고 보면 별로 화가 강하지 않잖아.
돈 없잖아. 근데 술터를 해서 먹는 사주니까 부자 사주야, 이거 엄청. 6층 건물 가지고 있으면 어째서 부자잖아.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아니, 놀고 있으면 뭘 사러? 세바도 태어나면 을사지, 을사. 자식 딸렸잖아, 을목 책상이 있으니까. 자식 딸린 남편하고, 을사. 아니, 지금 그 결혼을 할까 어쩔까고도 물어본 결혼해도 되냐고 물어보기도 해요. 아니, 재혼 어머 을사를 만난다니까? 을사가 을목에 식상이니까 자식 딸린 남자를 만나. 근데 을목 자체는 임수를 싫어하는데 임수가 정하고 화불에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지금 친사 인재. 그러니까 이제 근데 대체적으로 그돈 많은 사람들은 안 하던데 어제 진짜 어제 상담을 사주고 그랬어 사업 회사 사장인데 회사 사장이고 돈이 좀 있어 그래서 이제 재혼하려고 그러는데 어쩌냐고 그래서 나 재혼하지 말아야겠어 사주를 보니까 시에 가서 돈을 다 뺏기는 모습이더라고. 재혼하면 남자한테 돈다 뺏기는 모습이니까 있는 돈 편안하게 그냥 남자친구나 사귀면서 사시고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은요 남자들 왜 붙어요? 돈복 묻지. 절대 재혼하면 안 그렇지. 돼. 나는 항상 상담할 때 그래. 돈 많은 여자는 재혼하지 말아야 돼. 돈 뺏긴다고. 네, 알겠습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임자일주들은 보통 남자들이랑 결혼을 하려고 많이 하더라고요. 임자일주들이. 임자일주가 어쨌다고? 임자일주들이요, 재혼을 거진 많이 하려고 힘을 많이 쓰더라고요. 남자를 아, 물이 많이 많잖아. 물벼로 다녀야지. 남자 쪽으로 많이 기울더라고요, 보니까. 수왕사주들이 남자 없으면 못 살잖아. 물 빼야 되니까. 70이 넘어도 임자일주가 시집을 가려고 그러니까, 물벼로 다닌다니까. 수생목이어야 되잖아. 그래서 사실은 임자, 임수 일간들, 특히 여자들, 수왕사주들은 좀, 그래, 좀 피워. 수왕사주 중에서도 특히 임자일주가 많이 그런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렇지. 임자 일주 있잖아. 의심병도 많아. 천지가 무리고 시커멓잖아요. 임수도 시커멓고 자수도 없고, 속을 알 수도 없어. 선생님, 해수의 관목이 옆에 술 있다고 살아있는 거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해종 묘미가 관목, 돈은 있어야죠. 아니라니까? 해종 관목은 죽어 있어요. 술터로 해수 막는 사주니까 큰 부자지. 선생님, 제 친구가 울사 일주인데 명품을 아주 굉장히 좋아하고 다 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을사가 어디에 있든가 을사 있으면 명품 좋아한다 했겠죠? 평생 주머니에 돈 떨어지려고 술터로 해수 막으니까 돈이 넘쳐 바닷물처럼 돈이 많잖아요. 그냥 수생목 하면서 사는 게 좋아, 베풀고. 근데 마음은 베풀고 싶은데 지혜 식상이 없으니까 행동이 따라주지를 않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풀고 교수님. 살아라 그래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재혼하면 안 된다고. 명진대운대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끝내도 되죠? 다 풀이했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